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짜 될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고 가고 싶은데 울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내가 부모복도 없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집안이 내 발목을 잡고, 우리 식구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러 나가서 내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이 날 너무 함부로 취급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란 무시는 다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기주야. 제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갖고 먼저 다가가면 저를 너무 뭐지? 제가 사람들 좋아해갖고 다가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표정만 보고 이 사람 말투만 보면 쎄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럼 내가 먼저 계속 얘기할게. 기다려 봐봐. 좀 이따 얘기하고. 다가가면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베풀어도 항상 돌아오는 건 뒤통수요. 구설이요. 구설이고 내가 안한 것도 했다 덤태기를 써야 되고 억울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야 되고 맞아요. 없는 금전 다 틀려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 성폭행까지도 당해도 안 이상한 게 우리 기주야. 당했었어요. 저 사랑을 받고 싶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외로운 사람이라서 네, 그래.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사귀었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내가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되고,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지금도 내가 그냥 끈에끼 하나 붙잡고 그냥 안 죽어지니까 살아있다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아휴, 외롭기도 거지없고, 내가 몸도 그런다고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요. 네, 내 맞아요. 몸도 내가 이 나이에 비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가진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야 되고 몸 아프고 돈 없어. 맞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몇 년간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막일이라도 네, 그래서 그거 상담사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보지 말고 우리 기주도 좀 움직여야 돼.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좀 게을러. 내가 그리고 앉아서 공상만 해.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해볼까? 저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다 보니 내가 뭘할수 있어, 지금. 근다고 내 몸수가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죽을 만큼 아파서 내가 막 병원에서 막 꽂고 살아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맞아요. 이 나이에 비해서 좀더 많이 아픈 거고, 힘든 건데, 나는 조금 더 우리 기주가 힘을 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가 정말 노력할게요. 어디 가서 번듯한 직업 아니더라도 내가 네. 설거지라도 하고 살수 있고, 네. 사람들 만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데 사람들 만나지 마요.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무시만 당해요. 나는 좋아서 다가간 건데 상대방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나한테 왜 저래 쟤? 이게 있어. 네. 내 외로움을 딴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뭐좀 나아질까요? 그 외로움 같은 거를요. 누구나 다 외로워. 누구나 다 외로운데 우리 기주가 조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맞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 맞아요. 근데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사랑을 주고 얼마나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겠어, 그지? 그쵸. 근데 내가 다가가다 상처받으면 그게 더 아프잖아. 외로운데 아프기까지 하잖아. 그쵸. 그러려면 차라리 조금은 지금 현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게 아니라 내가 내걸좀 실속을 차렸으면 좋겠어. 뭘 자꾸 옆에 사람 넌 친해지면 뭘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갖다 주고 뭘 사다 줘,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니 내 주머니는 비고. 그지? 내 실속을 차려. 내가 그걸 사다 준다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 당시만 아 이러고 끝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사람들한테 호구가 되겠죠. 그렇죠. 저 항상 그랬어요. 기주가 외롭다 보니 내가 뭐라도 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얻고 싶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 그쵸. 굳이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 2, 3년만 내거 바짝 모아라. 내가 설거지를 하든 뭘할수 있든 가서 뭔가를 모아와.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지 내가 누구를 뭐한개 사줘도 괜찮지. 야, 나는 옷 하나 뭐사 입을 돈이 덜덜덜덜 떨면서 뭐 남들한테 몇만 원짜리 왜 사주니? 맞아요. 그리고 조금은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이든 하세요. 설거지를 하든. 응? 하고 그 일에 이거를 저거를 따지지 마. 금전에 많고 적음도 따지지 말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 뭐 깨끗하고 좋은 일도 따지지 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준은 아무 데도 못 가.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 네, 항상 말했어요. 엄마, 응. 아빠. 네. 지금 살을 빼야지 우리 기주가 나가서 인정을 받아. 왜냐면 자꾸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리고 돈 벌어서 쌍꺼풀 수술하자.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 사주에 신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누구나 다 조금의 신기는 갖고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이거 티 키기 전에 얘 신기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요? 아, 제가 근데 조금 안 보여야 되는 것들도 보여있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기주야, 이게 네. 말을 신을 받을 정도의 그말 신기는 아니로 보여. 근데 말명이야,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좀 예지몽 같은 것도 잘 꾸고 데자뷰 이런 것도 잘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런 기운은 신의 기운은 일반인보다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신을 받을 정도의 그건 아니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서 본인이 단단해져야 뭐가 들어와도 허주 잡신이 들어와도 내가 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기문은 열렸다 닫혔다 지금 본인이 그래. 맞아요. 그게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나도 모르게 옹알옹알도 해. 네, 그래서 남자친구 하지 말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앉아서 애기짓도 했다가 할머니처럼도 했다가 아, 근데 혼자 어떻게, 네, 맞아요. 남자처럼 와 그랬다가 또 네, 어떤 때는 맞아요. 막 이렇게 예쁜 여자처럼 막 이렇게 했다가 응 그렇죠. 맞아요. 맞아. 확인은 해서 거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응. 네. 그러니 우리 기주가 조금은 살을 빼고 또 이쁘게 해서 돈 모아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리고 네. 남자친구한테 너무 퍼주지 마라. 퍼줘서 너는 호구다. 혹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는 자기 일은 잘 하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랑 오래 못갈 사주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본인이 오래 못 가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들이 오래 못 가요. 본인이 아, 이제 지금 이렇게 뭐 해주다가 안 해주면 그 남자친구 떠납니다. 정리하세요. 내 사람 아니야. 본인이 사주는 선물에. 본인이 몸에 관심 있는 거니. 정말 사랑이 아니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금 남친도요? 아파. 맞아요. 그 제가 사주를 몇번 봤는데 다 너의 사람은 아니고 너는 스쳐 지나가는 게 많다고 결혼도 그런. 늦게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 우리 기주가 항상 퍼주고 다가가고 다 해주는데 없어 돌아오는 게. 정말 내가 우리 기주 그 남자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기주가 새벽잠을 불사하고 쫓아가서 병간호를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할때 해줄 사람인지를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생각해봐.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 근데 자기는 내가 아픈 게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야. 그러니 우리 기주 조금 그 사람도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여서 뭐라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은 돈을 모으고 금전을 모으고
일단 살을 빼서 건강을 조금은 챙기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움직이자. 너무 게으르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꾸며. 네, 근데 제가 지금 피부가 아토피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머리라도 좀 이쁘게 할수 있고, 그지? 그렇게 할수 있잖아. 화장 확 해서 이쁜 거보다 깔끔할 수 있잖아. 사람이 봤을 때.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조금은 꾸미고 남들 뭐 일하러 가더라도 귀찮다고 대충 가지 말고. 그러니 더 무시받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움직이세요. 아셨죠? 내가 움직여야 돼. 저도 너무 궁금한 거 게으르면 안또 돼. 있는데요. 뭐? 지금 제일 길러주신 분이 새엄마시거든요. 응. 근데 친엄마가 지금 살아 계신가요? 그것도 보일까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건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냥 사진 한 장도 못 봤거든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아,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점사 잘 봐주셨어요. 게으른 거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마음이랑 머리랑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움직여야지, 뭐. 내가 이겨내야지, 뭐.